오늘은 저기 상가에 뭐냐 수도 연결을 하러 갑니다. 원래 싱크대를 중고 매장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사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이제 내한테 맞는 새 거를 사는 거랑 중고 집기를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는 거죠. 새 물건이 싸게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중고를 좀 비싸게 판매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고는 내가 원하는 중고 그 매장에 가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제품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 내가 그 발품을 팔아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발품을 팔고 하는 것도 찾아다니기도 좀 힘들고 해서 결국 새 거를 주문해서 싱크대나 이런 작업대를 넣었고 수도 연결하고 뭐 이런 거는 내관을 이렇게 셀프로 뭐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업체에다가 불러가지고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원래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오늘 오전 작업이 좀 빨리 끝났다고 조금 시간을 당겨서 가는 중입니다. 수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물도 나오고 물 잘 나오네. 아 온수 쪽은 이게 연결 안 되니까 이쪽으로 타면 온수는 안 나오네. 이것도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걸 잠그면 물 안 넣어. 당연한 거지만 만족스럽습니다. 장사할 때 그냥 일용직 불러가지고 어디서 알바하듯이 불러가지고 한 것보다 이게 전문 업체를 부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뭐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디테일하게 이런 구멍도 딱 맞게 잘 끊어져 있고 내가 공사 이런 데 잘 몰라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만 잘 나오면은 되긴 되는 건데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 이런 거 생각이 드니까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천장의 급수관에서 여기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여기 하수구에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했는데 비용이 총 일단은 25만 원을 줬습니다. 솔직히 이게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루 1당 정도로 하면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기 25만 원이 제일 저렴하고 나머지는 한 35만 원, 40만 원까지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여기 25만 원에 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. 작업 시간이 한 2시간,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어차피 또 이거는 내가 셀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만족합니다. 여기서 이제 수도도 연결되고 했으니까 이제 시설물을 좀 더 제대로 갖춰서 여기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